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작은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 불자입니다. 저처럼 자영업을 하는 분들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요즘 살기가 참 여러모로 힘이 듭니다. 최근에 젊은 나이에 부를 얻은 연예인들이나 재벌 2세, 3세들의 일탈에 대한 기사 많았는데요. 전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상대적인 빈곤을 더 느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다니며 20대에 모아둔 자금으로 30대부터 장사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지만 50 초반의 나이, 겨우 작은 평수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요. 사정을 모르고 쉽게라는 말을 쓸 순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린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 부를 이루기 위해 많은 편법을 쓰고 또 어떤 이는 금수저로 태어나 돈을 물쓰듯 하는 걸 보면 자괴감마저 드는 것 같아요. 스님, 그들은 모두 전생에 선업을 쌓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50대 초반 불자님이시고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작게나마 집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분도 역시 최근에 이 다양한 뭐 재벌 2세, 3세들의 일탈 그런 소식 들으시면서 박탈감 느끼시는데요. 하물며 젊은 층, 청년층의 그런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스님. 어쨌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인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법정연생이여 제법정연멸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의 멸함에 따라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세상 사는 구조를 보면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게으르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참 희한한 게 보면 참 저 사람은 안 될지만 골라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씨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되는 것보다 안 될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부분의 인생은 반드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의 결과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과거생의 움직임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존재한다. 원래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인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에게 귀회하기 전에 그 소위 이교도에게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알랄라 깔란마라고 하는 분에게 출가를 해서 그분에게 인과법을 듣거든요. 근데 인과법을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은 선인 선거야 악인 악가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한 결과를 가져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결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의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아니 착한 사람인데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악한 사람인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스승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줬어요. 그게 때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법이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목련존자와 사리불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로 다시 귀향을 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처님 제자인 마성비구라고 하는 사람을 사리불이 만납니다. 그 사리불이 그 마성비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봤을 때 아주 황색가사를 한 멋진 그 소위 비구 스님을 만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 아주 우리가 적정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당신의 스승인 부처님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법정연생이여 제법정연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스승에게 나를 좀 데려다 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승으로 찾아간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그에게 부처님에게 이 이제 사리불이 묻습니다.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제법정연생이여 제법정연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 착한 사람은 착한 결과를 갖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결과를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소위 틀릴 때가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눈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닌 저 과거 전생으로부터 따져보면 그 이치가 맞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그가 하는 짓이 복받을 짓을 안 하지만 먼 소위 과거에 잘한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잘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악한 사람이 그 잘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 지금 착한 사람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지금 열매를 금방 따는 것이 아닌 먼 미래에 가서도 반드시 그건 좋은 열매를 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 사리불이 만족하고 부처님이 제자로 출가를 하거든요. 지금 이분에게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 봤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먼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부분인데 전생에 선행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가졌거든 더 좋은 선행을 하려고 애쓰는 불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악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선행의 결과로 잘 되는 거다. 그 잘 되는 부분이 그것을 선으로 환영을 하지 않고 악을 활용을 하거든 미래에는 그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부러워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착하게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 세상의 오차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